이재경, 28번에 이상빈, 9번에 안승근, 선발이 9번에 김다현, 23번 이강호, 9번에 김영준, 베스트5를 김경 선수가 경기 초반에 쏜 슛을 첫째 득점을 올리고 있는 크나이. 8대2 왼쪽 코너에서 사전에 얘기했듯이 플레이는 이강호 선수가 외곽이 왼쪽 좌중간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브인 들어갔습니다. 3번 박상기 선수가 빼면서 하나의 공격의 템포를 서서히 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정면 백슛 2점 성공. 예, 아까 전에 김경수하고 똑같은 상황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내옆슛도 실패하고 정면에서 있었어요. 정면에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패스 아웃 3점 들어갔습니다. 이강호 선수가 길게 김경수를 봤습니다. 안쪽으로 심투 패스 득점 인정 맞죠. 김경수를 선택했습니다. 김경수 타고 들면서 뱅크슛! 역시 김경수가 백보드 왼쪽입니다. 샷클락 7초 남았고 5초, 4초 남긴 상황에서 왼쪽으로 안쪽 머리 위로 너지 패스 패스 아웃 이후에 석점! 이제 예, 팀플레이 플라이 선수들이 빠르게 김 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한강전에서도 그랬지. 2쿼터에 버저비터를 넣고 선수가 2쿼터에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플라이가 다시 한번 역습에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조금만 더 앞서는 이제 플라이는 도망가야 되고 백상락에서 백상락이 이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 들어가는 크나이 드디어 점수차는 두 점. 왼쪽으로 내줬고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팔로업 들어갔습니다. 30점은 플라이가 먼저 백보드를 맞추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박상래 선수의 그런 와이프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우측에서 석점 들어가주면서 9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상래 와이프 안쪽에 노룩 패스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도 좋았는데 깔끔하게 홍영배 농구 스포츠 클럽 리그 최강전 클럽북 우승팀은 플라이가 가져갑니다. 예, 중요할 때 이강호 선수가 많이 막히면서 플라이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이번 대통령배 전국 클럽 최강전의 우승팀은 인천 남동의 플라이 팀입니다. 플라이 팀의 MVP 박상래 선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승하셨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어제 홍천에 도착했는데요. 솔직히 네. 결승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따로 안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좋은 결과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옆에는 우리 예쁜 따님이 오셨는데 따님 한번 안아주실까요? 네. 아 우리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도하야. 박도하. 네네. 너무 예쁜 친구인데 네. 지금 몇 살이죠? 지금 네. 3살입니다. 3살이요? 네네. 농구공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박도하 선수 나중에 또 좋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네. 도하 어린이 어떤 그 일단은 네. 뭐 건강이 가장 우선이니까 건강하고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앞으로도 서포트 좀 해줄 예정입니다. 네, 네. 아 참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아빠의 모습인데요. 또 정면에는 와이프 분께서 와 계세요.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솔직히 이런데 여기까지 전국대에 네. 멀리까지 쫓아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아기도 맨날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이런데 맨날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크나이 선수들이 4쿼터에 아주 추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렇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너무 4쿼터 들어서 좀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수비가 좀 느슨해져서 저희가 좀 공격을 좀 많이 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전 타임 때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하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네.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팀원들과 우승 이후에 뒤풀이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여기 네. 너무 멀리까지 저희가 와가지고요. 인천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네, 뭐 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어떤 혹시 계획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원들과 함께 좋은 네. 또 회식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해준 팀원들과 또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번 대회 열어주신 주최자 쪽 분들하고 네. 저희 팀원들 그리고 여기 참가해주신 다 모든 선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농구가 아마추어에서도 좀 활성화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또 감사합니다. 예쁜 따님 함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승의 즐거움을 부인분과 함께 집에 가셔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래 선수였습니다.